무슨 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손녀딸 찾으러 왔어. 지난번 뵀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이는 내 손녀딸이라는 증거야. 누가 뭐래도 한이는 제 딸이에요. 이런 검사 따위 천번 만번을 했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장한이는 장재영 한경서의 딸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 한이 엄만 나예요. 내가 한이 엄마예요. 기른 정도 정이라고 정말 애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애 뺏기면 사방도 뺏길까 봐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억지도 분수가 있어야지. 한이 생모는 네가 아니라 혜란이라는 증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뭐가 어째? 인연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 한이 앞에 나타났을 땐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치켰다고 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대로는 못 가지. 6년 만에 찾은 내 손녀가 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막 그렇게는 못하지. 한이야,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발 그만 돌아가세요. 경찰? 불러. 누가 겁난데? 비켜!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세요. 제발 가세요. 이건 나. 당장 싸! 아니야! 아니야, 어딨니? 아니야! 예! 자,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요! 아니야! 아니야, 이리 나와봐! 남해는 왜 불러? 남해라니? 누가 남해예요? 나가. 다들 나가지 못해? 예, 한이야. 할머니야. 할머니하고 엄마 찾아가자, 한이야. 얘 별로 미쳤나? 얘한테 무슨 소리 하려고?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애도 알 건 알아야지. 전라도 치엄마는 딸이... 아! 아니면 다 알 줄 알아? 어? 이 어린이 앞에서 이 사람 정말 사람이 아니야. 어차피 내가 들어오면 다 알게 될걸. 숨다고 숨겨져. 이 사람이 정말... 누굴 데려가요? 누구 만대로 데려가요? 가요. 알아. 못 나가. 못 나가. 뭐 엄마 웃기지 마. 너는 쫓아겨나도 개모야. 그 입 닥치지 못해. 가요. 당장 나가요. 이것들을 그냥 나가. 이것들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그러니까 가라고요. 제발 가라고요. 나 혼자는 못 가. 내 손도 데려갈 거야. 유명한 배우 차혜란이 숨기는 딸 있다고 그딸 찾으러 왔다고 동네방네 광고를 하게. 내가 방송국에 전화라도 해줘. 잘 나가는 딸 신세 망치고 싶어서 환장하지 않았으면 조용히 입 다물 거 꺼져.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들어가서 노트북 챙겨서 나와요. 사무실로 가요. 가서 거기서 일해요. 나 지금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지금 못 나간다고 했어요? 그냥 집에서 할게요. 오늘은 그럴 만한 사정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